심폐소생술 중 기본소생술, 의료종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. 발견부터 심정지 확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편입니다. 2020 미국 심장협회의 기본소생술 가이드라인입니다.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.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 안전 확인. 현장 안전 확인하겠습니다. 현장 안전합니다. 반응 또는 의식 확인. 반응 확인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괜찮으세요? 제 말 들리세요? 반응 없습니다. 도움 요청, 심장 충격기 요청. 이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.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파란색 옷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세요. 모자 쓰신 분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.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119 전화를 한 후 스피커폰 또는 영상통화로 전환하여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. 호흡 맥박 확인. 이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을 때와 없을 때.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다면 옷만 벗기고 호흡 맥박 확인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경추 손상 가능성이 없다면 옷 벗기고 자세 잡고 호흡 맥박 확인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발견부터 호흡 맥박 확인까지 과정입니다. 호흡 맥박을 확인하면 우리가 해야 할 처치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. 호흡 맥박이 정상일 때, 맥박은 있는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일 때, 맥박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일 때. 감사합니다. 천이 말씀이었습니다.